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서훈 전 국정원장, 안보실장이 보석으로 방금 전에 풀려났습니다. 자, 관련 내용 청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내내 이제 수사 관련 내용인데, 지금 이제 간첩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민노총리에서 말이죠. 이건 다 동아일보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독으로 민노총 간부가 북에다가 이 민노총 내부 아이디하고 비번을 전부 보고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한번 가볍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상세하게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래서 새로운 사건이 추가가 됐어요. 바로 뭐냐면 이화영 재판과 관련한 신문 조서를 본인의 SNS에 올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조치가 끝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요. 그 지금 내애셋 나면 이 남편은 군을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유라하고 또 고민정이가 한번 일전을 지금 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문재인 때는 이 4대강 이거를 갖다 해체하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도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 최악 가뭄이 예고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를 해체하거나 또는 열려고 결정했다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살짝 올라갔어요. 자, 어느 정도로 올라갔느냐? 뭐 0.7%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렇게 뭐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떨어지는 게 이제 수습이 된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0.7%가 올라가서 36.7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긍정평가는요,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게 한 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42.9, 38.9, 36.8, 36. 이렇게 해서 3주 연속 하락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평가는요, 놀랍게도 호남 지역에서 무려 4.0%,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30대에서 5.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에서도 3.0%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 정의당 지지층에서 5.3%.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서울과 무당 측에서도 미세하지만 한2%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는요, 0.4%가 올라서 61.6%를 기록했는데, 3월 첫째 주 이후 4주 연속해서 부정평가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례적으로 말이죠. 이 부정평가가 TK 지역, 그리고 60대에서, 특히 60대에서 말이죠. 부정평가 8.1%나 올라갔고, TK에서 3.0%가 올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리얼미터 측에서는요, 이제 일본 관련 이슈가 조금 소강상태로 빠지고, 그 다음에 주 69시간 근로시간대도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해명하면서 이 진화된 것 때문에 이렇게 소폭이라도 좀 반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분간은 큰 폭의 급등락은 없을 것이다. 예. 자, 다만요, 지금 이번에 이제 하락층을 주도한 중도부당층, 그리고 20대 흐름이 이 앞으로 전체 회복의 탄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요, 이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8이 떨어져 갖고 37.1%, 그리고 민주당은 1.7%가 올라가서 47.1%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당층이 리얼미터에서도 11%나 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진 것은 리얼미터 측에서는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즉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 통일을 했다, 이 발언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 지지율 상승은 이 대일 관계에 대한 이 공세, 그리고 내부 갈등 일부 정리된 거, 왜냐하면 당직 개편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이 여론조사, 그리고 최근에 1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하락세가 있었던 것만은 이제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번 주부터 뭐 대구 서문시장도 다녀오고 또 영원한 광폭 행보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의 이제 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빠진 것만큼은 절대 빠지더라도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반등의 모멘텀이 이번 주부터는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 여당 지지율을 추락시킨 악재는요. 이 중앙일보의 최근 보도를 보면 한세 가지 쪽으로 압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리얼미터 측에서 지금 방금 평가한 것과 비슷한데요. 일본 한일회담 성과와 관련해서 주로 일본 언론발 악재가 많이 작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다케시마 문, 저의 독도 문제. 그리고 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이 기시다가 자기네 일본 입장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뭐 실제로 일본 입장 나온 게 없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키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하고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 영향을 많이 줬고,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일본의 교과서, 즉 일본 문부 과학성에서 지난 28일 날 독도를 갖다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고 징병, 강제동원 사실을 축소하는 역사 왜곡을 강화시키는 이 검정 심 그런 이 교과서를 갖다가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어요. 자, 이러한 내용이 결국은 또이 악화 여론을 갖다가 지금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그리고 이제 또 안보라인의 교체, 여러분들 뭐이 안보실장이 이제 결국은 물러나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미국 방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원인이 결국은 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건 이제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사인데, 지금 무당층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당층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번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3%인데 무당층이 무려 29%에 달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두 정당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33%지만은 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각각 1, 2%씩 빠졌어요. 그런데 무당층이 4%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9%가 됐어요. 자, 저도 이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두 정당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있다. 이거는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주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바 있는데, 중앙일보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9%나 되고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중도층 정치 성향적으로 있잖아요. 중도층만 놓고 보면 무당층의 비중이 무려 29%가 아니고 39%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늘어나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작년 대선하고 작년 지방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대선 때는 무당층이 24%,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26%였는데 지금 39%까지나 지금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중도층만 놓고 본다면, 중도층 내에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10%나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는요, 어느 정도로 얘기가 나오느냐? 무당. 여의도 일당은 무당이다. 예, 무당이죠, 무당. 예. 이 정도까지 나오고 정치 혐오가 그만큼 심각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 무당층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되는데, 우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태섭 의원, 이제 18일 날, 이 성찰과 모색을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을 열잖아요. 이 좌장은 김종인이고, 자, 요런 식의 제3지대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3지대로 연결될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제 개편 문제. 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되고, 그리고 제3지대에 또 어떤 변수가 있느냐, 누가 참여하느냐는 겁니다. 2016년도의 경우에는 안철수라는 상징적 인물이 있었는데, 이번 제3지대 일종의 이거는 무당층을 누가 안고 갈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이준석이가 제일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준석.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변수는 과연 비명계 측에서 얼마만큼의 누가 이 제3지대로 넘어오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천 배제 인물들의 탈당 러시도 제3지대 탄생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다. 이런 측면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제3당이 글쎄요, 그 당시 뭐이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그 제3지대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지금 무당층 관리가 전혀 안될 경우에는 이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인물 구분에 따라서 다소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제3지대를 과연 누가 이끌었냐. 이게 가장 큰이 변수가 성공의 이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요. 이 무당층과 제3지대
탄생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정유라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랭킹 기사로 올라와 있어요. 자, 애셋 나면 군 면제해주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의는 애 엄마 잡는 소리 그만하라. 비판하고 있고, 정유라는 배부른 소리 그만하라. 나는 거기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민정의는 이미 본인 이제 애기가 셋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고민, 참, 예, 정유라는요. 그래서 이제 고민정의가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데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거야말로 남성을 위한 꼰대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정의를 정유라는요. 현실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만고만한 애들 셋이면 애들 어릴 땐 엄마가 옷도 못 갈아입고 산다. 고민정의야말로 진짜 애 엄마 잡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고민정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애 셋을 가진, 즉 30세 이전에 애 셋을 가진 가장에 대해서는 병역을 면제한다. 이런 지금 이제 정부 방침을 두어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고민정의는요, 최근에 경제 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까 병역 면제를 통해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이건 전근대적 꼰대 발상이다. 그 이유는 사회에 막 진출해서 기반을 닦으려는 20대 여성들에게는 출산을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 면제가 되어도 아빠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의 경력 잔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정유라는요, 고민정의는 아무도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폐미표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애셋 낳고 키우는데 내 아들이 군대도 가기 전에 애가 셋이라면 군 면제하는 거 찬성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나이 때 애가 셋이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유값, 기저귀값 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애셋 키우면서 여자 혼자 일해서 먹여 살린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10살 이상 많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20대에 쌓는 커리어가 중요하면 애를 안 낳으면 된다. 예, 그것도 선택이다. 집에서 남편이 무급 육아휴직으로 쉬면 그냥 밥 먹는 크나기 하나 더 있는 기분이다. 이게 옳은 얘기죠. 이런 건뭐 여성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요, 애 셋을 둔 아빠는 진짜 못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릴 텐데 군 면제 하나 됐다고 딱히 좋아할 군번도 아니고, 애셋 이상 군 면제는 남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애 엄마와 갓난쟁이를 위한 정책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둘다뭐 장단점을 나름대로는 지적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요, 우선 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있어요. 저출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남자 병역을 면제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30세 이하 연령에서 애셋 낳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요즘은 말이죠. 저들이 장가갈 때만 하더라도 남자는 30세 미만, 그리고 여자는 한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도 사표 내고 집에 들어왔잖아요. 저희 우리 때는. 지금은 반대예요. 우선 대학도 스물 뭐 서너 살에 졸업은 안 해요. 대학을 뭐 계속 이것저것 뭐 인턴도 하고 또 어학연수도 다니고, 대학 졸업 기간도 늦어졌고, 그리고 취업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연령 자체가 늦어졌어요. 제일 큰 것이 결혼 연령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하는 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래서 이 결혼도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도 30세가 다 돼야 결혼해요. 그런데 30세에 애 셋을 낳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출산 연령을 봐라. 그리고 결혼 연령을 좀 봐라. 이 전제 출발점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연령과 관계없이 애 셋이면 군대를 면제해준다. 이렇다면 또 말이 돼요. 그런데 군대 면제하려면 30 이전에 젊었을 때 면제가 되지, 일정 연령이 넘어가면 또 면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출발점, 이 정책 검토의 출발 연령 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다. 현실적으로 결혼 평균 연령, 그리고 아기 낳는 평균 연령, 초산, 이게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결론은 종합적으로 보면요, 탁상 공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쌍방울 관련 이 내용인데, 민노총 간부들이요, 이 대표적으로 두 명입니다. 이 민노총 간부, 전현직 간부 네 명이 최근에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이 두목이 바로 누구냐, 민노총 조직국장이에요. 이 A씨,
석국장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예, 석아무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의 이 자동차 노조, 기아차. 여기에 좀 투입해서,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한 또, 간첩, 포석 간첩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부위원장. 높은 사람이죠. 이두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이 공작 지령을 받고 보고했는데, 여기에서 민노총의 내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전부 다 보내줬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잘 받았다. 그리고 잘 활용했다. 이런, 다시, 이 평가문을 갖다가 내려보냈어요. 자, 이 정도로 물샐틈 없이 북한은요, 민노총을 간첩 전위 조직으로 아예 대놓고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있었느냐? 2018년도, 그러니까 민노총 국장의 경우에는요, 2018년도 9월에 중국 광주에서 만나갖고 지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한달 후인 2018년도 10월에 귀국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민노총 내부 통신만을 접촉할 수 있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일부 정책 대의원 대외 일정, 영업일부 내부 통신망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를 보고했고, 여기는 영업일부는 이제 민노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받은 북한 공작원은 2018년도 10월에 이거를 반갑게 잘 받았다라고까지 답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2019년도 4월에도 이 지령을 또 내립니다. 지령을 내리면서 지난해 이제 2019년 4월이니까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아이디를 통해서 일부 내부 통신만을 잘 이용했고 참고가 잘 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민노총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모니터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작 사업에 활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이제 하부 노조 본부에 금속노조 이 본부에 하부 간첩망을 조직하라. 아, 이런 지령을 받고 조직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년쯤 지난, 왜냐면 이 조직국장은 2018년도 9월이고, 이 부위원장의 경우는 2019년도 8월, 똑같이 광주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위원장이 지령을 받아갔고요. 2019년도 10월에, 이번에는 이제 이 팀장은, 그러니까 아까 조직국장 1팀장, 이 사람은 이제 이 팀장이에요. 협의한 대로 금속노조, 저 금속노조 중앙과 기아차 광주지회를 비롯한 현장 노조에 산하 지도선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 이런 지령을 받고, 이 지령에 따라서 하부망을 틀림없이 이거는 만들었을 것이다. 요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강력하게 좀 수사를 치밀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화영 재판에서요, 증언됐었던 이 김성태 회장의 비서실장 엄모 씨, 이 사람이 지난 1월 달에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증인신문 조서가 SNS, 이재명의 SNS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그런 이제 가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짜 뉴스 생산 과정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건 뭐냐? 김성태하고 이재명이 잘하나 모르냐? 이러한 거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건데, 이 비서실장은 자기가 들었다, 둘이서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가짜 뉴스에 의하면은 말에 따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나온다. 요런 거를 부각시키려고 이재명이는 SNS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판부에서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재판부로부터 강하게 질책을 받고 압박을, 경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삭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대한호국당에서 이거를 바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해서 수원지검에서 지금 이 수사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 보호관계. 여러분들 뭐 문재인 정부에서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갖다가 완전히 뭐 무력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파괴시켜버리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걸 조선일보가,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내용이 길은데 결론은 그겁니다.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체보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가뭄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이주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통계로 해서 자료를 토대로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요, 금강, 영산강 다섯 개 보에 대한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려가지고 총 5,280만 톤의 물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해서 최대 수위로 보를 운영했을 경우에 확보 가능한 물의 양, 그리고 보를 개방한 후에 저수량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물 손실이 5천여만 톤이나 되는 거예요. 자, 광주시 시민 146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영산강에서만 1,560만 톤의 물이 손실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광주 시민이 40일간이나 쓸 수 있는 물이라고 해요. 이 물이 없어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작년 2월에 이 기상청에서는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이렇게 예보를 하면서 물이 부족할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보수문 개발을 강행했어요. 예. 자, 더군다나 말이죠. 그 당시 환경단체, 그 다음에 여권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주장하면서 보 해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어요. 아,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말이죠. 이 호남권 가뭄은 굉장히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요, 전북 임실군 옥종호, 일명 출렁다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요, 가뭄 때문에 완전히 땅바닥이 그냥 갈라져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갈라진데, 이거는 홍남평야의 물줄기인 섬진강 상류 수원지에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 물관리 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입증해 주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임실에 있는 옥종호는요, 출렁다리에 올라서 호수전경을 딱 보면은 완전히 물이 다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본래 물안갯길이라고 하는 도로명이 있을 정도로 안개가 자주 끼는 습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 갈래갈래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난 31일 날 순천 주암조절, 순천에 있는 주암조절 지대물을 찾아서 이 가뭄에 총력 대응해 달라, 그리고 문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전남북 지역 일대가 전부 이 심한 가뭄으로 땅이 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이 주암조절댐은 저수위가 19% 수준으로서 92년 준공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강하고요, 영산강 다섯 개보 개방으로 유실될 물을, 금강 지역의 경우에는 세개 보가 있어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있는데, 세종보는요, 유실된 물이 480만 톤, 공주보는 1390만 톤, 백제보가 1850만 톤이나 돼요. 그리고 영산강의 경우에는요, 영산강의 경우에는 승천보가 610만 톤, 죽산보가 950만 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 손실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문재인이가 만들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서훈 안보실장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어요. 작년 12월 3일 날 구속이 됐죠. 예, 서해공무원 피해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이 보석 신문도 지난 1월 달에 있을 때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 한국 나이로 70세 노령이다. 그래서 그 당시 보석 요청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보석을 인용했어요. 이 조건은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주거 변경 시 허가받으라, 공판기일 출석은 반드시 하라, 관련자에 대해서 진술 번복이나 강요는 하지 말아라, 공동 피고인과 관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 또 접촉은 금지하라, 그리고 해외 출국 시에는 허가를 받아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지금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이 법원 측에서는 구속 기간이 4달 가까이 되어 가고 기록이 방대해서
증거 임무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문해야 하는 증인도 다수 인정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자, 전부 다 뭐 용두사미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자,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 오찬 후에 또 중요한 뉴스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